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상을 받으셨는데 수상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전국 기자협회와 글로벌 기자연맹에서 주관하는 위대한 한국인상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네. 제가 과연 그런 위대한 한국인인지 저를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보면 한 회사라고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회사는 축산을 관계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먼저 농장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도축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이런 회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좀 더 보탠다면은 양돈장을 직접 설계하고 짓는 그런 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원스톱으로 식탁까지 온다는 건가요? 예, 안전한 먹거리를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육을 공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녹차를 먹인 돼지라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예,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를 네. 발효시켜서 네. 저희들이 60일간 네. 0.1%에서 0.2% 정도의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추구하는 기업 이념이 있다면요? 결국은 사람들은 먹거리에 이렇게 생명 유지를 한다고 해도 간이 아니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생산을 하고 누구나 다 신선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그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것에 대한 숙제죠. 프레시육을 네. 과연 얼마만큼 안전하게 공급하느냐 또 생산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인력 구조라든가 연구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 시골이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것이 좀 흠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통까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선육을 정확히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앞으로 포부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물론 전 국민에게 네. 전 국민에게 신선한 고기를 모두에게 공급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기를 식탁까지 정말로 공급을 해서 온 국민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장을 한번 탐방하고 싶은데 저희를 초대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되신다면 오시면 네, 저희들이 네, 네. 정말 신선하게 이렇게 공급되는 네. 고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유통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참 푸른을 위해서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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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